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오랜만에 치킨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개 치킨에서 새로 나온 신메뉴 크크크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크크크냐면 되게 바삭바삭하대요. 그래서 요 겉에 크램블을 입혀서 여기에서 되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는 크크크 소스랑 콘마요 소스를 또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60개 치킨에서 후라이드를 한 번도 안 먹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또 후라이드 치킨도 준비를 해봤고, 배운돼지님께서 크크크 치킨 리뷰를 하는데 호랑이 치킨을 언급하시길래 호랑이 치킨도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핫도그도 준비를 해봤고 치즈볼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치즈볼 먼저. 치즈볼 중에서 되게 유난히 쫄깃쫄깃한 느낌? 자, 그럼 일단 오리지널 닭다리. 근데 여긴 닭다리를 커팅을 해가지고 되게 쪼만해 보이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후참잘 먹으면서 와, 후라이드 진짜 맛있다 했잖아요. 60개도 맛있다. 여기는 또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더 옛날 치킨스러운 후라이드인데, 일단 얘는 매운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운이가 매운맛을 잘 못 먹어가지고 후라이드 먹고 싶다고 하면 노랑통닭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60개도 이제 먹어도 되겠다. 그럼 크크크. 야, 아니 일단 맛은 둘째치고 사운드로만 보면 거의 탑급인데요. 지금까지 바삭한 치킨을 만들겠다 해서 나온 치킨들이 대부분 보면은 너무 딱딱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스스스스 하면서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바삭바삭한 느낌? 일단 맛만 보면 어떤 맛이냐면 돈가스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후라이드보다는 얘네들이 기름기를 좀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더 기름진 맛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일단은 콘마요 먼저. 야, 이렇게 먹으니까 고로케 같은 느낌이 났어요. 얘 콘마요는 우리 옥수수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그 옥수수 향과 살짝 새콤한 마요네즈 맛이 섞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먹으면서 크리미한 느낌이 나니까 고로케 같은 그런 느낌을 고로케 느꼈어요.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크크크크. 제가 이제 크크크 찍어 볼게요. 크크랑 잘 어울린다. 얘가 마늘향 나는 되게 새콤달콤한 소스거든요. 얘가 아까 좀 기름진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의 궁합이 진짜 잘 맞네. 호랑이 치킨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아니 일단 뭐 소리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식감부터 모든 게 좀 많이 달라요. 뭐 얘는 매운맛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매운맛이 살아있고 얘가 좀 더 달달하고 훨씬 담백하고 그게 가장 큰 차이겠다. 담백과 기름진 그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후라이드 한번 먹어보자 다시. 우리 동네가 진짜 잘하는 건가? 아, 튀긴 정도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아니 옛날에 저희 주짓수 할 때 거기 맨날 앞에 지나갔는데 오토바이가 항상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유가 있구나.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보통 보면 이 핫도그의 원탑이 뿌링 핫도그잖아요? 거의 대형맛급 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느낌이 완전 다른 맛인데 되게 매콤하면서 깔끔하고 달달하면서 부드러운 맛들이 섞여 있으니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요? 호랑이. 아니 근데 이거 호랑이 핫도그 시키니까 이거 소스 진짜 많이 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활용해서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괜찮다. 맛있다. 근데 이제 굳이 호랑이 가루를 뿌려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식 튀김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크크크 치킨이 확실히 그 내세웠던 소리는 진짜 제대로 나더라. 제가 먹어본 치킨 사운드 중에서 거의 탑급이 아닐까 인정. 근데 그 튀김옷들이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먹고 있어서 기름지게 느껴지긴 하다. 그래서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라이드나 호랑이 치킨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또 시켜 먹는다면 후라이드 반, 호랑이 반 이렇게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